이게 바로 정령의 사기성. 이것이 바로 정령의 사기성이죠? 자,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냐. 정령 가자, 정령. 정령 해보고. 오늘도 역시 챌린지 모드. 오늘 챌린지 모드는 적 공격 속도가 증가해. 그리고 버프 옵션은 하나밖에 없대. 야,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치명적이야. 그 다음에 거인증. 거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소인증은 있는데, 봤었는데, 거인증 한 번 못 봤잖아. 근데 뭔가 커지고 데미지가 세지고 막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물 군계 입장 시 무기 획득. 이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야, 커졌어. 왜 이렇게 커졌어? 자, 그리고, 도박 한번 가져야지. 야, 몸집 진짜 커졌는데? 야, 봐봐. 체력이 10이고, 실드가 5 됐어. 오, 좋아. 자, 바로 가죠. 돌격소총 프로면은 충분해. 바로 갑시다. 이 돌격소총 프로, 약간 좀 이동속도가 느려진 듯한 느낌은 뭐지? 데미지가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돌격소총 프로는 마나가 많이 들어. 역시 정령 좀 좋지 않아요? 정령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조심. 이동속도 진짜 느리다. 자, 후다닥 깨버리자잉. 일로와. 거인증. 약간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야. 이게 뭔가 속도가 느린 것 같기도 하면서, 똑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몸이 커져가지고 느린 것 같아 보이는 건가? 잠깐만, 그리고 왜 실드가 6이 됐지? 버프 하나. 진짜. 아까 실드 5였는데 왜 6 됐을까? 왜 올랐지? 아무튼. 가져가. 일단 데미지는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 좋아. 느려. 이건 느린 거야. 1-3. 조금만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무조건 맞아버리네. 이래서 무적이 나쁘지 않다. 자, 드릴 좋고. 돈이 없대. 나쁘지 않아요? 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거 괜찮지. 일단 돈 아껴. 뭐예요? 여기서 산탄 효과 같은 거 나오면 딱 좋은데.
확실히 근데 돌격소총 플러스가 진짜 좋아요. 데미지도 세고. 자, 1-5 가볍게 깨버리자. 아, 뭔가 느려. 뭔가 느려. 좋아, 역시 이게 좋아. 내 앞에서 이제 몬스터가 젠이 되면은 너무 좋아. 다 녹여버리고요. 자, 그냥 가지고.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쿨템 진짜 빠르다. 자, 눈사람 와. 어,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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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어, 야오.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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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필요 없어. 자, 실드 깨지면은 충격파. 근데 여기서 노멀 모드도 좀 그런 게 그 레이저는 무조건 피가 5달거든? 진짜 조심해야 돼. 체력 물약 좋고. 아래 먼저. 어, 나쁘지 않고요. 아! 괜히 했다, 괜히 했다. 폭탄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고요. 자, 상점, 상점에서 체력 물량. 원래 무한마나가 돌격소총 나오면 딱인데. 됐고요. 다 녹여버리고요. 상점도 들려줘야 되고. 좀 나쁘지 않고. 아, 그리고 얘는 정령이 근접 공격이 세더라. 맞아, 쎘어. 꼭 이럴 때 막 상점 안 나오고 막 상자들만 나와. 빡치네. 죽여, 다 죽여. 근데 적 미사일도 빨라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빨라진 것 같진 않은데.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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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체력 먹어주고. 다 녹여버려, 다 녹여버려. 다음 맵으로. 아, 쓸데없는 거 진짜. 와, 보상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스킬 줄어드는 게 진짜 안 좋아요. 하지만 나는 세기 때문에 괜찮아. 좋아. 어, 나 좀 세. 확실히 세.
좋아 좋아. 근데 거인증이 좋다. 소인증보다 좋은 것 같은데? 어? 다음 맵 바로 가주고요. 오케이 추가 피해 입자 그럼. 그리고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번개지팡이? 번개지팡이 납치되 않지. 너 이거 먹어. 야 번개지팡이 역시 너무 좋아. 번개지팡이는 진짜 언제나 좋다. 번개지팡이에 무한만 하면 대박이다. 먹어주고 체력 어 체력 좋아. 다 필요 없고. 다 잡아 다 잡아.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역시 번개지팡이 사기죠. 간단하게 잡아주면 되고. 다 잡아 다 잡아. 화염할 필요 없고. 다 잡아 다 잡아. 됐어요. 아야야 피 안 달았지? 피 안 달았으면 됐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괜찮아 괜찮아. 쉴드 안 달 쉴드 별로 안 달아요. 힘만 달면 돼. 이렇게 써주고.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면 무적이죠? 아 저 보스가 박콜린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3-4 스킬 써주고. 이제 무적이 한번 풀려도 그 풀린 도중에 적을 한번 하나라도 잡으면은 다시 초기화 되죠? 다시 무적이 생기죠? 이게 바로 정령의 사기성. 이것이 바로 정령의 사기성이죠? 이거 완전 시즈탱크야 시즈탱크. 자 다음에 가지고. 야 벌써 3-5인데? 되게 빨리 왔어. 역시 번개지팡이는 진짜 너무 좋은거? 좋아 좋아 좋아. 야 나머지 어디갔냐? 죽어 죽어 죽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은 알아서 죽는다. 너무나 편한 것. 좋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벌써 보스방이야? 아 박콜린! 아 야 그래도 데미지가 야 미쳤다. 애들 너무 피가 녹는데?
야야야 조심 조심 조심. 독댐 독댐 너무 너무하잖아. 안돼. 어야 어쩌죠? 여거지 여거지. 야 너무 쉽잖아. 역시 번개 지팡이랑 정령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무적. 아 무적 역시. 어 잠 무기 하나 또 나왔는데. 환영의 지팡이. 야 환영의 지팡이랑 번개 지팡이 같이 쓰면 진짜 대박인데. 자 아무튼 너무나 쉽게 깨버렸죠. 아 어저께 그 챌린지 모드가 진짜 안 좋았어. 하지만 번개 지팡이와 정령이 있다면 어떤 챌린지든지 쉽게 깨버릴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전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